안녕하세요. 라라 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아주 아주 매운 꽁치 김치찜입니다. 캔 통조림 꽁치로 이제 실비 파김치 그리고 실비 김치 조금 남은 거 양념이랑 맵다구 김치를 다 넣어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. 청양고추 5개도 넣었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 보겠습니다. 간을 안 봤는데 한번 너무 궁금해요. 먹어볼게요. 맛있네.
좀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. 밥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. 파김치가 다 어디 밑으로 숨었나 봐요. 먹고 싶은데. 전 꽁치보다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
와, 이거 국물에 밥이 너무 맛있거든요? 진짜 조금만 비벼서 먹을게요. 밥을 너무 많이 부었어요. 여기 있던 김치 여기다 좀 썰었고요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. 김치찜도 많이 먹었는데 사실 저는 안에 들은 꽁치보다는 김치가 훨씬 더 맛있어서 꽁치를 좀 남겼어요. 근데 진짜 맛있었고요. 지금 매워요. 온갖 매운 김치가 다 들어가서 그런지 좀 입이 입 주변이 얼얼한데 정말 정말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저이 정도면 약간 탄수화물 중독 아닌가요? 네,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